자, 매주 목요일 정홍일의 별다를 것 없는 음악 별책 브록. 오늘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주아 씨. 네, 정홍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이제 달력이 네.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우 참 이 시간이 빠른지 참. 그죠? 네. 빠른 게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네. 근데 그만큼 네. 이렇게 또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11월이 되면서 진짜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홍일님은 어떠신가요? 그 좀 다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 24년 한 해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진짜 뭔가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뭔가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남아있는 동안에 좀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분명 아쉬움은 있을 텐데 그죠 그래도. 그럼요. 네. 아쉬움은 있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정별음별 싱어편 함께 할 텐데 네.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정말 이 싱어는 언제 소개를 할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 어떤 그 계절에 굉장히 어울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11월이면 아 이제 소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수 요아리 씨를 소개합니다. 아 네, 요아리 씨. 야, 아 잠깐만요. 지금 요아리를 소개합니다 하시면서 박수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 네. 아니 요아리 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싱어게인을 통해서 만난 가수죠. 네, 맞아요. 네. 네. 일단 그 경연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났던 가수이자 동료였고 네. 지금은 정말 아끼는 후배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되었지만 그때 제가 아리 씨 목소리에 너무 예,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 네. 예, 예. 진짜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인연은 이 싱어게인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몽환적인 음색으로 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수 요아리 씨의 노래와 이야기 네. 오늘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경연 보면서 요아리 씨 목소리가 좀 낯이 익다 했는데 야, 이 스프링클러 보컬이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출연했던 가수분들 한 분 한 분 나올 때 네. 옆에서 그 좀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우리 조들이 좀 나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오디션 조도 있었고 그 저는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나오니까 오, 막 다들 오, 막 받으시면서 막. 저 사람이 저분이 막. 네네. 그러니까 뭐 아리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나갔던 터라 네. 되게 신기하게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많아요. 예, 예 우리 그랬었죠. 이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보물섬으로의 항해라는 곡이 저희 정호에도 종종 신청이 들어오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 아리 씨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곡도 직접 만들고 드라마 OST도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네. 열심히 열심히 좀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 말씀하셨듯이 밴드 출신이잖아요. 밴드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해왔던 밴드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성격 그리고 밴드의 그 프론트 걸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가수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섬세함과 아주 몽환적인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밴드 보컬이었다. 굉장히 날선 보컬. 아, 날선 보컬. 네, 지금도 네.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그 밴드 음악을 지금 잠시 다른 영역으로 좀 쓰고 있긴 하지만 아리 씨도 찾아보면 네. 아주 강력한 음악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정우의 만곡 청취자분들과 들어볼 요아리 씨의 첫 곡 어떤 곡일까요? 자, 첫 곡은 4월에 발매했던 싱글인데요. 살다 보면 외롭다고 느낄 때 네. 그때 이제 사실 좀 외로움이 사실 이 한적함만이 외로움은 아니잖아요. 근데 도시의 그 밤이 그 조명들이 휘황찬란한데도 뭔가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옆에서는 웃고 떠들고 있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데 나 혼자 막 외롭고 마음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허전하고 외로운 그런 도시의 밤 혼자만의 어떤 외로움에 빠져든다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한 또 위로가 잠시 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요아리의 자, 4월에 나왔던 싱글곡입니다. 우리의 밤이라는 곡 듣고요. 자, 이 시간에 또 우리 홍일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너무나 또 아끼는 후배이자 네. 또 사랑하는 네, 동생 같은 우리 요아리 씨의 목소리를 직접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첫 곡 듣고요.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네, 정별은별 오늘은요. 자, 싱어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가수 정우율 씨의 오늘 추천곡 요아리의 우리의 밤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요아리 씨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어 뭐야 이렇게 서윗한 오빠 같은 느낌. 네. 네. 자, 일단 우리 정우율만 곡 청취자분들께 요아리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일 오빠의 공식 동생 가수 요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공식 동생 요아리. 그러면 우리 저기 요아리님께 홍일님은 어떤 오빠인가요? 아, 홍일이 오빠요? 네. 어, 홍일이 오빠는 저한테 완전 스윗한 오빠예요. 네, 네,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네네. 어, 그래서 궁금한 게요. 우리 홍일님은 이제 요아리님을 싱어게인에서 네.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어, 요아리님도 그럼 같은 만남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홍일이 오빠랑 이제 싱어게인 때 처음 뵀는데요. 네. 어, 오빠가 이제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기억들이 저는 있어요. 어, 어떤 기억일까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스윗하셔서 저희가 그때 별명도 서윗한 홍일이 오빠라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네네. 어, 이제 홍일이 오빠가 이제 경연을 떠나서 이제 저를 비롯한 모두한테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네. 이제, 저한테는 제가 노래할 때 마이크를 멀리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크가 떨어져 있으면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경연할 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오빠께서 저를 불러서 제 무대를 보시고 마이크 위치를 진짜 진심 어리게 직접 다 하나하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빠 덕분에 제가 경연 무대를 할 때 그 단점을 미리 노력해가지고 네. 심사위원분들께도 무사히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경연을 떠나서 그런 모두를 챙겨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덕분인지 네. 저희 싱어게임1은 경연이랑 라이브 구도가 아니라 한 팀처럼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오빠한테 반해서 지금까지 푹 빠져 있습니다. 어, 뭐야, 네. 뭐야. 어, 이 남자. 좋은 분이에요. 네. 아,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랑합니다. 네. 아니, 이러니까, 예, 정말 안 사랑할 수가 없겠네요. 야, 어, 원래도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아, 이렇게 네. 경연을 떠나서 진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네, 요아리님을 네, 대했던 오빠 정홍일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유아리님 네. 저희가 좀 전에 우리의 밤이라는 노래 네. 네, 홍일님의 추천곡으로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유아리님이 직접 이 노래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의 밤이라는 곡은 이제 외로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이게 지친 하루 끝에 이제 소모된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쉼의 공간이 되는 노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루의 끝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외로움에 기대어 잠드는 우리의 밤을 그린 노래입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URS 씨의 노래 또 한 곡 더 추천을 받고 싶은데 이번에는 네. 우리 아린님이 직접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참여했던 제가 마이데몬 드라마라는 드라마 마이데몬이라는 OST의 곡인데요. 트루라는 곡을 추천해드리려고 가져왔고 왔습니다. 네. 아, 우리 또 S본부 드라마 우리 송강 씨. 예. 네, 맞아요. 정말로 뭐 그 어깨가 아, 예. 우리 홍일님도 어깨 하면은 빠지지 않는데. 아, 맞아요. 예. 송강님이 조금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홍일님 어깨를 쫙 펴고 있어요, 지금. 네, 한 말씀 하세요. 아리야. 예. 곧 보자. 네, 오빠. 네. 우리 또 김유정 송강 씨 주연의 마이데몬 OST 가운데 추루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또 요아리 씨는 직접 곡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OST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또 정오의 마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곧 나올 OST들이 또 있는데요. 오. 그 OST들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 봄에는 제 싱글 앨범으로 인사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 활동과 응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오빠랑 그리고 MC님도 그리고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네. 제작진분들도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답할까요, 여러분? 네, 네. 잘한다. 예. 잘한다. 오빠가 누구야? 예, 정말로 그 오빠의 그 동생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유아리님, 근데 사실은 뭐 방송을 통해 저희가 뭐 싱어게인이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라디오로 듣는 유아리님 목소리. 너무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달콤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곡 띄워드리기 전에 아까도 뭐 살짝 이제 뭐 나에게는 스윗한 오빠다 하셨지만 저희가 공식 질문 드립니다, 유아리님. 자, 유아리에게 정홍일이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네. 자, 그러면 답가 갑니다. 자, 정홍일에게 요아리란? 말 그대로 이제 전 여동생이 없었거든요. 여동생 없죠. 여동생이 없어서 네. 그 여동생이 생긴 것 같은 진짜 여동생 같이 네.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너무 좋은데요. 이게 감동받았어요. 한마디는 아니지만 일단 여동생으로 일단 한마디로 던지고 네. 네. 그 친여동생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구나. 네. 자, 아주 훈훈합니다. 네. 약간 질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훈훈한 이 장면. 네. 자, 함께 네. 하셨고요. 네. 자, 유아리님과의 전화 연결 반가웠고요. 네. 네. 앞으로 나올 앨범 또 활동 저희 응원하면서 네.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유아리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홍일오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자, 홍일님과도 인사 나누기 전에 네. 예,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끝인사와 또 활동 계획 남겨주시죠. 네. 이제 12월 13일 날 우리 저 정홍일의 단독 공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서울 롤링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아리의 추루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할게요. 자, 정홍일과 함께하는 정별, 은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